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아랫입술을 풀면 될까? 아랫입술 풀고 연주를 하면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구독하기 옆에 버튼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 놓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알람 설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좋아요와 그 다음에 또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더.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거.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가입하셔서 다양한 소통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아랫입술을 내가 이렇게 까고 불면 될까? 라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고, 제가 공부했던 그런 방식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아랫입술을 까고 불고 넣고 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먼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소폰을 불 때는 어떤 분들은 아랫입술을 이렇게 까고 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랫입술을 많이 넣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당히 물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 각자 이제 배우셨던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이게 맞다 틀렸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아랫입술을 이렇게 넣게 되면요 일단 음정이 굉장히 정확하게 잡힙니다. 기본적으로 아랫입술을 까고 불었을 때와 내 아랫입술을 이렇게 내가 빼고 불었을 때랑 아랫입술을 이렇게 물고 불었을 때의 음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시연을 좀 해본다면 아랫입술을 물었을 때 많이 물었을 때 내가 적당히 물었을 때 제가 원래 평소에 물던 대로 불면요 아랫입술을 까고 불면요 그쵸? 음색이 톤이 확실히 달라지죠. 내가 아랫입술을 많이 물었을 경우에는요 일단은 소리가 좀 많이 답답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랫입술이 더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답답한 그러한 나한테 느낌도 그런 체감도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물고서 연주를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아랫입술을 너무 까고 불면 또 음정을 정확하게 체크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톤도 좀 너무 좀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랫입술을 까고 부는 거의 중간 정도 이 치아를 아랫입술을 살짝만 말고 악기를 불면 조금 더 음정도 잡히고 조금 더 좋은 톤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랫입술을 까고 불면 어떨까요? 아랫입술을 까고 부는 것처럼 아랫입술을 살짝 말고 악기를 불어야 한다. 아랫입술을 까고 불 경우에는 음정적인 부분은 많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음색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워낙 저의 색깔 자체가 좀 클래식하고 조금 뭐 재즈나 이런 거는 아닌 거를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센 소리와 어떤 그런 것들보다 조금 이렇게 좀 정돈된 좀 클래식한 그런 톤의 이제 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입술 이렇게 말고 그 다음에 이 리드에 아랫입술 살짝만 이렇게 단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고요. 아랫입술을 까고 불지 말고 아랫입술을 넣고 불면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주제로 이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게 맞고 이게 넣었다고 해서 뭐 맞고 틀렸다 그런 개념보다는 저는 아랫입술을 이렇게 말고 연주를 해서 했더니 좋더라 라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야빈스를 까고 불었는데 그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연주를 하시는 게 또 좋은 방법이고, 또 너무 많이 넣어서 불었는데 그것도 좋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랑 똑같이 연주를 하고 싶거나 저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는 분이라면 아랫뉴스를 적당히 이 우리 약간 좀 붉은 요 색을 이 붉은색의 아랫뉴스를 살짝 가려지는 정도까지만 아랫뉴스를 말아주시고 악기 연주를 하면 음정도 잡히고 좋은 톤도 날 수 있다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좀 만족을 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기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